오늘은 혈관 건강을 이롭게 해주는 오이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이는 여름철 보양채소 1위로 항상 입에 오르내리며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로 폐와 위심 비에 작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 약초와 음식을 섭취한 후에 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찬 음식과 더운 음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땀이 심하게 나면서 기력이 쇠퇴하고 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속이 더부룩해지면서 소화불량이 일어나기 쉽상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입맛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탈수 증상을 동반하면서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럴 때일수록 자주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바로 오이입니다. 동서대학교에서 오이 추출물은 실험균주 11종 중 8종의 세균에 대해 높은 균주화활성이 나타났고 농농균에서 10배 정도의 빠른 살균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항미생물 효과가 있었고 특히 항돌연변이 효과는 89% 및 95%로 가장 큰 항돌연변이 억제작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이는 뇌질환과 노화 자체를 늦추는 피세틴 성분이 가득 차 있어 퇴행성 뇌질환 예방 및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피세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세포 파괴를 억제하며 두뇌 기능을 보호해 신경 퇴행성 질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피세틴은 제약회사의 뇌인지 기능과 기억력 향상 등의 뇌건강 영양제의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실제 생지 실험을 통해 노화세포만 골라서 없애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오이를 자주 먹게 되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인지 기능이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감퇴와 치매 및 알츠하이머 등의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피토스테롤 함량은 양파보다 15배이고 생강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피토스테롤 성분은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의 벽을 강화시키며 혈압을 안정시켜 손상된 혈관을 탄력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루 평균 2개 이상 오이를 먹으면 혈압 하강작용과 해열작용이 탁월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오이냉국을 만들어 먹으면 더위와 열증을 잘 식힐 수가 있고 피로회복과 뇌혈류장애를 막아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그만입니다. 그래서 7-8월에 대표적으로 오이냉국을 많이들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냉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재료는 오이와 생수, 파인애플 10초, 꽃소금, 매운 고추, 보리수효소, 피망, 대파, 얼음 3개와 참깨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 재료에 미역과 다진 마늘, 간장, 고춧가루 등을 첨가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냉국에 미역과 간장을 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첨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별도로 자기 취향에 맞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밭에서 채취한 오이를 깨끗이 씻은 후에 껍질은 다 벗기지 마시고 쓴맛이 있는 양쪽 끝부분만 어느 정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파와 피망 오이를 아주 가늘게 썰어줍니다. 다 썰어놓은 것은 적당한 크기의 사기 그릇에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꽃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싱겁게 먹는 분들은 소금을 좀 더 줄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이냉국에서 제일 중요한 식초를 넣어주면 되는데 일반 식초보다 집에서 만든 파인애플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맛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보리수나 매실효소를 넣어주면 되고 설탕은 효소에 많이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과일 식초나 효소는 상큼하면서 시큼한 맛과 향이 잘 어우러져 식욕을 증진시키고 세균을 살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수를 사발에 가득 채워주시고 골고루 저어줍니다. 참깨는 작은 깨갈이 통에 갈아서 넣어주면 되고 다시 골고루 뒤섞여줍니다. 다음은 얼음 3개를 넣고 입맛을 한번 본 후에 부족한 재료는 조금 더 첨가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보기 좋게 매운 고추를 하나 썰어서 위에 올려놓으면 오이냉국이 완성이 되겠고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이냉국은 다양한 식재료가 첨가되어 다채롭고 맛 좋은 건강식이 되니 한 번씩 만들어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오이로 비빔국수나 김치, 무침, 피클 등을 만들어서 먹어도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때론 오이 주스를 갈아서 먹기도 합니다. 특히 오이는 다이어트 식단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도 매우 좋고 열량도 낮아 포만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과 여성분들이 오이를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용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이 차거나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는 단인 성분이 많은 땅콩과 호두 등의 견과류와 궁합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